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 맞지요? 맞습니다. 동서평도 배우고 중국도 배우고 러시아 푸틴도 배우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배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한 다섯 개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화염병을 잘 던져서 되는 거 아닙니다. 화염병 던지고 민주운동은 다 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40개 신생국가들 중에 군사혁명정권이 성공한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시스템을 유지해가지고 대한민국만이 군사정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시장경제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요 구청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끄러운가요? 뭐 58 정신을 섬기다 보니까 5.16 정신은 쪽팔리는 건가요? 그런가 봅니다. 더불어 노동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인민의 힘이 되고 국민의 적이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국민의 힘은 진짜 대한민국 보수 우익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건설 정신, 전두환 대통령의 질서 법치 유지 정신, 이게 보수 우익의 핵심 정신 아니에요? 화염병 던진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핵심 헌법 정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날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인민의힘이요 5.18 헌법 만드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딸기 집단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의 구청장이 5.16 혁명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보수우익 정신을 핵으로 삼고 그 5.16 군사혁명 발상지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나오도록 금으로 번쩍번쩍번쩍하게 장식해서 그 사랑하는 단체들에게 유지 잘하라고 예산 한 100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지켜온 5.16은 부끄러운 정신, 반란 정신처럼 되어버리고 국회사 정신이 되고 어느 날 화염병 던지는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미쳤지요? 나 이 구청장도 보니까 살짝 미친 것 같아. 나 국민 보니까 살짝 미친 것 같아. 많이 미쳤지. 아니 푸틴보다도 못해 안 그래요? 맞아요. 중국 시진핑보다도 못해. 맞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주화의 구호만 외치면 민주주의가 오나? 맞아요. 민주화 화염병 던진 인간들을 감옥에 보내야 민주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파의 58 카르텔이 정치권, 언론계, 검찰, 시민단체 다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지켜온 5.16 혁명정신, 5.16 혁명을 무슨 뭐 개똥밭에 똥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천병이야. 저 영등포 구청장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 관심도 없어. 최신지, 김신, 조신지. 여러분 저 국민 자격 있나요? 없어요. 공부를 어디서 저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승만 방공 발갱이를 쳐죽인 정신.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란 이름의 사기꾼들을 진압한 정신. 전두환 대통령 촛불폭동 횃불폭동을 진압한 전두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면은 5.16 혁명 정신, 이승만의 반공 정신, 전두환의 준법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더불어 노동당 이재명이나 지금 산호맹 조국이가 지금 구청장이 돼서 짓밟는다 그럼 이해가 돼. 우리는 도저히 소위 보수를 팔아먹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의 혁명 정신,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반공 정신을 쪽팔려가 열쇠를 빼앗고 폐쇄 생긴다. 여러분 용납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구청장은 뭐 최신지 김
미신지 광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회하는 거 보고 내가 민주주의 파괴자고 내가 보수 세력의 파괴자고 내가 또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보수의 단체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돈은 영등포 구청에서 투입하고 관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랑하는 죽어 못 사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식과 법칙,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위대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국민의힘이 인민의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위대한 보수 세력이 가장 승부적이고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애국적이라는 거 명심하고 이 단체장 나는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보수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 국민의힘이 꼭 5.18 정당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상식 어기면 천벌 받아요. 대한민국 보수의 세력 다 죽은 거 아닙니다. 보수의 명령을 따라가야 부총장도 살고 인민의힘도 국민의힘이 되고 대한민국 보수의 세력 살아야 화염병 병이라도 던진 거 아니야. 화염병 세력이 다 지배해봐. 북한처럼 화염병도 못 던져요. 맞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말 혁명이라는 것은 요즘 쿠데타로 하지만은 정말 목숨을 건 혁명 그 발상지를 저 김대주 컨벤션 센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만들어서 보수의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부총장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총장님 상식을 회복하세요. 내용은 독하지만은 구호는 부드럽습니다. 영등포 구청장 상식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상식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자멸하지 말라. 자멸하지 말라. 지금 자기 죽으려고 자기 목숨 새걸 쓰고 새걸 쓰고 있어. 여러분 우리 보수의 위대한 보수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의 충고를 국민의힘 사탄파 부총장 좀 잘 집에 가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